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야시장이 열리고 있네요. 태국의 방콕의 야시장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와우, 많이 파네요. 내가 뭐 공이 있으면 뭐야 막 진짜. 그러면 우리 야시장 구경해 볼까요? 옷도 팔고. 네, 밥부터 먹을까요? 어디 가서 먹을까요? 야, 오늘 코스 좋네요, 가이드. 와, 사고 싶은 거 너무 많다. 큰일 났다.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오, 200. 헉, 엄마, 귀엽다. 어, 이런 거 사고 싶다. 이거 오래돼가지고. 나는 어디 가서 그냥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하박 하박은 내가 빠르지. 소매치가 빠르지. 네. 달링이 하는 거지. 아그다. 우와. 맛있는 거 많이 파네. 오, 맞네. 진짜 완전 서프라이즈네.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꼬치도 맛있는 거 많이 파고. 와, 맛있겠다. 오,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옥수수도 있고. 옥수수. 이륙이 거기 드세요? 아니요. 비둘기 고기 하는데 있기는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아니, 뭔데? 이 마리아나 딸. 메뚜기. 너무 선택권이 너무 할 게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뭘 먹어야 잘 먹었다. 여러 가지 다 먹어봐야 돼요. 그랬잖아, 그 냄새는. 어, 두리안. 먹어봤나? 두리안. 이거. 하수구 냄새 난다던데. 아, 진짜? 어.
제 관광지야. 여기 필수 코스인가 보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자. 초밥도 파네. 초밥도 팔고. 누가 먹노? 어? 저거 한 판 누가 먹는가? 대박. 저 건물 아니야? 여기 오르면 여기 뭐라고 와야 되는데? 무슨 야시장? 자드 페어인가? 항상 하는 거 아니면 항상. 이 주말에는 사람 많을 거다. 그러니까 평일에 오르긴 안 된다. 아, 장사 안 했구나. 뭐지? 뭐요? 아니 저기 싸우는 게 저게 뭐냐고. 여기까지 달려는 성의가 괘씸하다. 뭘 먹어야 될지. 두리안. 일단은 고기 좀. 고기 종류 먹어야 되는 거 아이가? 피자는 그렇지. 아니야, 뭐 그 정도. 여기는 한 컵에 60이네. 60바트네. 250. 여기는 새우들이 되게 통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 통통해요? 커서 그렇지. 엄마는 뭐지? 어?
세트장 같이. 그렇네. 차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하면. 어. 완전 세트장. 땀냠 먹으려고. 어. 땀냠국. 똠냠똥. 똠냠똥. 어, 똠냠똥 하나 뭐 이렇게. 똠냠국 드셔보셨어요? 어. 맛있어? 타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어, 똠냠국 먹어. 무슨 맛이에요, 똠냠? 아니, 태국 사람들이 나한테 좋아한다. 뭐 그래, 그거 많이 시켜 먹는다, 똠냠똥은. 그렇네. 헬로. 이 집 할까? 이 집이 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야. 어. 근데 이제 보고 저 그림 보고 비싸다. 파이레. 파타이. 시그니처 시푸드 믹스 시푸드. 아, 세포다. 저 옛날 캘리포니아에서 먹었던. 어,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나? 결론 먹고 싶죠. 닭발 아니에요? 닭발이네. 닭발 좋아하세요? 아니. 어? 안 좋아한다. 왜? 징그러워서. 왜? 징그러워. 왜? 근데 이게 뭔데? 이게 뭐지? 돼지고기가. 돼지고기를 쌓아놓은 거다. 탑을 쌓았다 뿐이지. 죽을 많이 먹네. 하면 바로 가는 거야. 이렇게 특별해요. 중국 사람이 마누리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산처럼 쌓아놓은 고기 저걸 많이 먹고 있네. 저게 맛있나 보다.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 어, 저게 돼지고기인 것 같다. 전부 다 저걸 하나씩 먹고 있네. 어, 그럼요. 어. 마라탕이랑 어. 먹고 탕으로 마시면 안 돼요? 아, 빨리 밥 먹자. 제발.